21번 문제,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인상적임에 틀림없다. 그죠? 강요한다. 검토하는 사람을 그를 부르도록, 그에게 전화하도록 부르도록, 그죠? 부를 정도로 되겠죠. 투부정서 왔으니까 올리는 것마다 enough, 그죠? 그죠? 여기에 enough, 뭐뭐 할 정도로, 그죠? 그리고 enough는 뭐다?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꾸며주니까,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제인은 갔다 영화관에, 그죠? 영화 보러 갔네요, 그죠? 갈로, 그죠? 그녀의 여동생도 갔다 말이죠. 그건 뭡니까? 엔드를 다 써주고, 그죠? 앞에 문장이 뭡니까? 긍정이니까 써. 그 다음에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그죠? 둘을 쓰는데 시제가 가거니까 did, 그죠? 그 다음 누구 쓰는다? 여동생, her sister를 써주면 되겠죠. 이때 주의사항이 뭐죠? 지금 이 her sister와 제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동사 주어의 순서로 쓰면 되죠. 같은 사람이면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겠죠. 그죠?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답은? 네. 2번 되겠네요. And so did her sister. 그죠? 내가 다닐 때 중국어를 배웠더라면 이 가정법이죠. 그죠? 다닐 때는 이는 뭡니까? 사실이니까 가정법이 아니죠. 그죠?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배웠더라면 이거는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되겠죠. 왜? 과거 이야기니까. 근데 있을 텐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현재 이야기니까 가정법 과거 써야 되죠. 그죠? 혼합 가정법 문제다. 그죠? 내가 중국어를 배웠더라면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뭡니까? had pp를 써야 되겠네요. had pp. had study, had study. 그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거는 직설법이 됐죠. 이거 과거 쓰면 된다. 그죠? was at school. 학교에 있을 때. 그죠? was.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뭐다? 이 문장의 의미를,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텐데, 뭐다? 조동사의 과거 더하기 동사 원형. could understand, could understand. 그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24번. 다음 우리말을 염치한 것 중 옳은 거니까 나머지 다 틀렸단 말이네. 그죠? 자, 음주는 사람들 건강에 부정영향을 미친다. 음주는 부정영향을 미친다. 그죠? 이건 명사죠. 동사는 뭐다? A 쓰는 거죠. effect. 그죠? 이거 effect라고 써야 되니까 틀렸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줄이기도 can't to, 그죠? when it comes to 명사, 뭐뭐에 대해서. 그 다음, 심하게 부서진 창문 때문에, 창문이 부서졌으니까 damaging이 아니고 damaged라고 pp를 써야 될 것이고요. 그 학교는 그 마을 북쪽에 어디 어디 위치에 있다는 뭡니까? be located, 그 다음, 그죠? 장소 나가야 되겠죠. 뭐 전지사 쓰고 장소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situate, T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로케이트. 위치 시키라니까. 건물 지급 주시킬 수 없는 거죠. 그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25번. 자, 허비어는 망한다. 이 방, 시설물에서 망한다. 금지시키면 금지되어집니다. 금지된 거니까 프로히비티드가 되겠죠. 그죠? 금지되어졌다. 그죠? 그 다음, 사용.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의 사용. 얘가 주어져. 얘까지가 뭐합니까? 얘를 꾸며주고. 이 사용이 주어니까 단수니까 is. 그죠? 그러나, 플래시 사진은, 그죠? 허락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박물관 내부에서. 허가가, 그죠? 허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기 PAF라, 그죠? 사무실에서, 그죠? 허가가 보장되지, 보장되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겠죠? 이거 뭐다? unless, if not의 의미하는 unless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답은 뭐가 된다? 1번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